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미스 파이낸스, 가운데 등등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을이 짱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예, 지금 3시 59분, 장 끝나기 1분 전입니다. 지금 미국 장은 거의 보합 수준에서 오늘 움직였고요. 예, 다우지수는 0.11% 정도 좀 빠졌고 33,061입니다. S&P 500, 예, 지금 4시 바로 끝났네요. 4,206.99로 0.03% 올라서 끝났습니다. 보합으로 끝났고요. 나스닥은 13,020으로 13,000 선이 잠깐 깨졌었는데 다시 회복해서 0.35% 정도 올라서 끝났습니다. 러셀 2000은 1,769.32로 0.21% 정도 빠져서 끝났고요. 오늘 빅스 지수는 예, 변동성 있게 많이 올라가다가 18.20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장 중간쯤 돼서 예, 많이 안정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일단은 오전 예, 뭐 부채 한도가 좀 합의가 잘 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작년에 선물시장에서 많이 올랐었는데 장 시작하고 예,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2시 가까이까지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회복을 해서 자, 보합 수준에서 끝났고요. 오늘 장 중에 조금 장이 그래도 반등을 한 이유는 오늘 채권 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0년물이 3.68까지 떨어져서 3.51%나 떨어졌죠. 그래서 성장주한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채권 가격이 좀 올라갔습니다. 부채 한도가 좀 조정이 된다는 얘기에 예, 금리가 좀 떨어졌습니다. 2년물도 4.44로 2.86% 정도 떨어졌고요. 특히 단기 채권 1개월짜리가 지금 6.23%나 떨어졌습니다. 1개월짜리 5.24로 끝났고요. 그만큼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오늘 채권 가격이 좀 상승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금 가격도 1977불로 0.76%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기름값은 좀 많이 떨어졌고요. 브렌트 74불로 3.98% 떨어졌고 웨스텍사스 오일 69.77로 3.99% 정도 떨어졌습니다. 경기에 대한 약간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달러 가치도 유로화나 엔화 대비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103.9인데 오전보다 좀 올라갔죠. 0.14%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권 시장하고 금값은 좀 올랐고요. 거기에다가 오늘 예, 암호화폐 시장은 좀 올랐죠. 그래서 비트코인 27,846불로 0.74% 정도 좀 올랐습니다. 에더리움도 0.83% 올랐고요. 그래서 오늘 나스닥 쪽하고 암호화폐 쪽이 조금 올랐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맵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일부 주식 위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아침에 슈퍼컴퓨터 칩 예, 발표하면서 2,080% 정도 좀 올라갔고요. 예, 퀄컴도 그 덕에 5.43%, 인텔도 3.33% 정도 올라갔는데 반도체 주가 전반적으로 다 좋았던 건 아닙니다. 거의 다 애플 조금 올라갔고 1.16%, 아마존 1.42%, 테슬라 4.20%나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주식들이 좀 약세를 좀 보여줬고요. 장 끝나고 아마 예, 다른 주식들 조금 더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스마트카 전기차 쪽에서는 예, 테슬라가 201.13으로 4.12% 올라서 끝났고 그외 주식들은 대부분 약세를 보여줍니다. 그래도 포드 3.97% 올랐고요. 테슬라랑 협력해가지고 좀 올랐나 봅니다. 자, 거기에다가 예, GM도 0.1% 올랐고요. 하지만 중국 주식들은 조금 약세를 좀 보인 편입니다. 리오톰은 3.69% 올라갔는데 예, 니오는 3.76%나 빠졌죠. 자, 오늘 리오토가 올라간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좀 이렇게 옵션 활동이 좀 올라갔다 그러는데 예, 자, 리오토는 조금 중국에서도 그래도 좀잘 팔리는 편인데 중국이 경기가 좀 전반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좀 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오늘 루시드도 좀 떨어졌고요. 빅텍 얘기 드렸지만은 테슬라가 4.10%, 넷플릭스 3.74% 올랐습니다. 넷플릭스는 공유 계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 단속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3.12%, 아마존 1.43%, 애플 1.06% 올랐고요. QQQ 0.52%, 메타 0.18% 정도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은 좀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고 예, 테크하고 소프트웨어 쪽에 AI 예, 오늘 인공지능의 날이었죠.
자, 네, 엔비디아 덕택에 대부분 올라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짜줄 수 있는 거죠. 예, 오늘 32%나 올랐습니다. 자, 사실은 며칠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20불대였는데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죠. IonQ도 9.80%, 팔란티어 7.39% 올랐고, 예, 오늘 스노우 클라우드 쪽에 5.77% 올랐고, 예, 많은 주식들 이번 주 실적 발표에는 지스칼라라든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3% 이상 올랐습니다. 정말 대단하고요. 예, 그 외에 이제 반도체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 오늘 오히려 떨어졌죠. 예, 자, 올라간 주식은 퀄컴, 엔비디아, 인텔 정도 올라갔고요. 그 외의 주식들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TSMC 1.21% 떨어졌고요. 온세미컨덕터 3%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핀텍이나 핀텍 쪽에서도 예, 지금 학자금 대출 소식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부채 한도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학자금 보조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거라는 그런 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자, Restart of Student Loan Payment.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이제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거죠. 예, 그 소식 때문에 오늘 소파이가 많이 올랐습니다. 11.46% 올랐고요. Upstart 대출 기업이죠. 역시 17% 올랐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시장 좀 올라가서 같이 올라갔고요. 어펌 4% 올라갔고, 그 다음에 오늘 은행주들은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지역은행주들 좀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죠. 퍼시픽 웨스트, 웨스턴 얼라이언스 조금 은행주들 오늘 좀 약세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강현실 쪽에서 비직스가 이제 머티리얼이라는 기업하고 협력을 한다는 소식과 함께 15%가 오늘 올랐고요. 코핀 15%, 오늘 증강현실 좋았습니다. 마이크로비전 10%, 유너티 3.86%, 이런 주식들 조금 올랐고요. 그외 주식들은 좀 떨어졌고요. 오늘 디즈니는 오늘도 떨어졌습니다. 87불까지 떨어졌고, 자, 바이오 헬스 쪽에서도 오늘 바이오 나노 예, 8.25%나 올라갔고요. 앱셀라라 인공지능으로 약 만드는 회사죠. 앱셀라라 2.20%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인공지능으로 약 개발하는 회사들, 뭐, 일라이 릴리도 그런 얘기를 오늘 했었는데,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올라갔고요. 오늘 뭐, 방어주인 파이자라든지, 자, 머크 이런 것들은 조금 빠졌습니다. 제약주들 좀 빠졌고요. 의회에서 예, 좀 돈을 좀덜 쓴다는 제약주에 좀 돈을 덜 쓴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다음에 드론 항공주 쪽에서는 오늘 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는 1% 이상 올랐고요. 오늘 보잉도 일주일에 4대씩은 생산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올랐습니다. 우측 0.52%. 항공주들 요즘 괜찮습니다. 자, 그렇고 에어비앤비도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 에너지 쪽에서는 오늘 기름값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정유주들은 좀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대체 에너지나 충전시설인 차지포인트 아침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14불로 주가 올렸죠. 예, 14%나 올랐습니다. 설런 6.59% 이렇게 올랐고, EMPG도 5.39%. 오늘 충전 관련된 거, 태양열 관련된 거, 대체 에너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쇼핑 패션 쪽에서는 이누보가 8% 올랐고요. 아마존 1.36%. 노드스트롬 이제 실적 발표 있죠. 자, 조금 올랐습니다. 그 외에 방어주들은 조금 빠졌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몇몇 주식들, 예, 이제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약간 그런 상황인데, 오늘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예, 오른 주식이 예, 2738개인데 떨어진 주식이 3516개나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떨어진 주식이 훨씬 많았고요. 자, 오늘 피어앤 그리드 인덱스 예, 66, 예, 아침에 68 정도였죠. 예, 오늘 66으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예, 대부분의 주식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예, 좀 낮아졌습니다. 뭐 아직은 뭐 수확시키라고 볼수 있고요. 오늘 풋콜옵션 레이시오도 예, 보시면 아직 그리드 상태로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0.83 정도 되고요. 콜옵션이 아직은 사자 쪽에 베팅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거 외에 오늘 소식들이 많이 일단 있었는데요. 자, 부채 한도 관련돼서 이제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돼. 일단은 예, 케빈 맥카시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의 좀 협력은 잘 되고 있는 그런 편인데, 그래도 이제 하원 위원회에서 조금 이제 반대하는 의원들이 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이제 법안이 통과될
될 때까지 조금 약간 불확실면이 있는지 몰라도 지금 케빈 맥카시 의원을 비난하는 이제 공화당 세력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요. 자, 그런 것들이 약간 불안 요소로서는 좀 작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CNB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안 통과될 때까지 약간 좀 힘들겠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왔고요. 그런 얘기들이 약간 시장에 좀더 불안감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거기에다가 자 오늘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유포리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인공지능이 불어넣은 유포리아 이게 사실은 버블의 단계에서 버블이 어느 정도 끝까지 올라갔을 때가 유포리아 단계죠. 사람들이 거기에 취해 있는 단계인데 그게 좀 이제 터지면은 이제 스팀을 잃는다 그랬는데 자 블룸버그에서는 요거를 조금 버블이 약간 이제 식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 엔비디아가 오늘 잘 했죠. 자 엔비디아가 아침에 잔순하게 발표를 하면서 많이 올랐는데 401불에 결국 끝나서 2.99% 올라서 끝났습니다. 물론 장 중간에 이제 장 시작했을 때 일단은 원 트리리언 달러죠. 1조 달러 클럽에 아홉 번째로 역사상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조 달러를 기록하고 그다음에 수익 실현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400불은 안 깨졌는데 399불까지 내려갔죠. 그러다가 401불로 잘 끝났습니다. 뭐 축하하고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테슬라가 이제 오늘은 뭐 잘했죠. 테슬라도 200불 넘게 잘 끝났습니다. 자, 200한 2불 정도까지는 올라 아니야. 장전 장 시작하고 204불까지 올라갔죠. 근데 그 이후에는 202불 정도 그 정도까지는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는 좀 수익 실현들이 좀 많이 나왔고 테슬라는 오늘 올라간 이유는 아침에도 얘기 드렸지만 뭐 일론 머스크의 상하이 방문과 댄 아이브즈가 215불 목표 주가로 유지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상하이 방문이 굉장히 테슬라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고요. 물론 엔비디아 덕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캐시우드도 테슬라의 인공지능이 중요하다 이제 잘 개발되고 있다 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 얘기들로 인해서 올라왔고요. 지금 약간 과열 70.31까지 과열돼서 올라왔고 뭐 가장 과열된 70 이상 과열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굉장히 과열이 많이 되어 있는데 자 일단 과열 딱 진입 시기에 200불까지 딱 204불까지 찍고 거기서 조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자 201불입니다. 지금 자 그래도 오늘 안정적으로 190 7불 정도죠. 197불 정도에 200일 이동 평균선이 걸려 있는데 그거는 안 깨졌습니다. 다행히 197.96 정도인데 200일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진짜 이게 옛날에 217불일 때가 200일 이동 평균선인데 계속 내려왔죠. 그때도 잠깐 뚫었다가 뚫렸는데 그 다음에 3월 31일 날도 200일 이동평균선 208불에 뚫을 뻔했는데 못 뚫었고, 근데 이번에는 뚫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죠? 자, 198, 197.86 정도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일단 올라와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조금 과열된 상태이긴 합니다. 자,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오늘 뭐 테슬라 소식은 일단 중국 쪽의 판매가 계속해서 잘 늘어나고 있다고 아침에 얘기 드렸죠. 13,000까지 지금 보험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8, 자, 2분기 들어서 8주째, 지금 한 5주, 6주, 7주, 계속해서 보험 등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연준 관련해 가지고는 금리 상황이 똑같죠. 자, 5.50까지 올라간다는 게 6월 달이 67%로 똑같고요. 자, 7월 달이 5.50 유지된다는 게 53%인데 5.75까지도 올릴 수 있다. 이런 게 25.8%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침보다는 조금 줄긴 했습니다. 2% 정도. 자, 그 다음에 올해 뭐 피봇이 있을 거냐 한번 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5.25까지 39.6%고요. 12월 달에 5.25 여전히 높습니다. 한번 정도 피봇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오래간만에
녹화 방송 보내드리는데 많이들 보실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자 힘내서 예, 시작하시고요. 자, 5월 30일 4시인데 한국은 5월 30일이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자, 새벽 5시 14분인데 자, 오늘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축복 받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라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